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그럼 소담 두 개 나가야 돼. 괜찮겠어요? 뭐 일단 해보면 알겠지. 아,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태포의 생명활동과 있었죠. 생명체는 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거나, 뭐 물질 대사를 한다라거나, 혹은 뭐 발생과 생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들 반응하고 항생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또 적응과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생식과 유전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는 게 생명체인데. 그 중에서도 이 3단원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됐냐, 쌍꺼풀이 생겼네 갑자기. 원래 있는데. 아, 있었습니까? 네. 세상스럽죠? 세상스럽게 쌍꺼풀이 됐네. 그동안 안경테에 가려서 안 보여진 걸까. 되게 뭔가 어색하다. 어쨌든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특성을 보는 거냐, 이 파트에서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전반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얻어내는 과정. 즉, 생명체는 뭘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자, 물질 대사라는 게 뭐예요? 뭘 물질대사라고 합니까? 수민아, 물질대사가 뭐죠? 수민아씨, 물질대사가 뭡니까?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적 그치? 아, 책을 참 잘 읽으세요. 생명체가, 그러니까 생명체 내부의 모든 어떤 것,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물질대사라고 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인데 어디에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에 대한 특징이 있겠지. 물질대사의 특징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 물질대사의 특징 첫 번째. 어디서 일어나?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어떤 특성이 있어요? 물질대사의 특성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이 아름다운 침묵. 아름다운 침묵. 생명체는 체온이 얼마예요? 36.5. 사람의 체온 36.5도죠. 대체적으로 생명체들은 더 체온이 일정 유지가 됩니다. 혹은 이제 일정 유지가 안 되는 생명체들조차도 뭘 해? 추울 때는 뭐 이렇게 햇볕을 쬐고 있고, 더울 때는 뭐 이렇게 그늘에 숨어 있고 하듯이 일정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해. 왜 그러면 그렇게 유지하려고 할까? 왜 그렇게 될까요? 뭐가 필요해? 아,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 물질사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화학 반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뭐라고 하더라? 에너지 대사라고 합니다. 에너지 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단계적인 반응인데
내부에서 이 반응을 조절을 해줘야 한 방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연소와 같은 반응들은 한 방에 그냥 물질이 그냥 타버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반응이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쭉 끝납니다. 하지만 생명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계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일어나게 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계단 여섯 개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생명체가 가지는 물질의 특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얘기하려다 만 건데 왜 생명체는 체온이 일정 유지가 되는 걸까? 그건 바로 반응 조건 때문인데, 대체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열이나 압력 등의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해야 돼. 그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생명체 내에서 뭐 열을 몇백 도씩 올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기작, 뭐가 움직이냐면, 효소라고 하는 게 움직입니다. 효소. 효소가 사용되는데 이 효소의 별명이 뭐냐면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거예요. 효소가 이용되다 라는 건데, 우리 촉매라는 게 뭐죠? 촉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뭘 우리 촉매라 그래? 뭘 조절해주는?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해주더라? 조절을 해주더라. 융합 배웠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는 대강은 알죠? 활성화 에너지가 뭡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알이랑 고개를 넘어가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필요해? 이 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지.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화학 반응은 열이나 압력으로 이 조건을 맞춘다. 근데 생명체 내에서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어 없어? 이 조건을 성립하기에는 고온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요? 터널을 뚫어버리지. 그래서 터널을 하나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요만큼의 낮은 에너지로 조절을 시켜주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해주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에너지만 있어도 충분히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용해주는 게 그게 뭐다?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여러분이 이제 화학 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효소에 대해서도, 효소보다는 이제 정촉매와 부촉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배우겠지만, 정촉매라고 하는 건 활성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 부촉매는 활성에너지를 높여주는 역할,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한 활성에너지를 조절해 줌으로써 어떻게 되나,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효소를 이용해서 어떤 반응, 원활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이러한 기능을 해준 게 뭐다? 효소의 역할이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신속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의 역할이다? 바로 효소의 역할이다. 근데 지난 이전에 우리가 효소의 재료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 효소의 재료가 뭐였죠? 그치,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었다. 근데 이 단백질은 뭐에 약하다? 열이나 pH에 약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뭐 되지 않도록, 변성되지 않도록 우리 몸의 온도를 얼마? 36에서 37도씨 사이 정도로 계속해서 일정을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더라. 효소가 가장
활성이 잘 되는 온도 역시 36에서 37도 사이가 가장 활성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이러한 물 순례사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에너지의 출입이 있잖아요. 에너지의 출입이 있고 또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물질이 합쳐지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반응이 있어? 물질이 분해가 되는 반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순례사를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봐줘요. 물 순례사를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물질이 합성되는 반응. 물질이 합성되는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또 하나는 물질이 분해되는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알겠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특징적 차이가 있느냐? 동화작용은 뭐가 되는 거야? 동화 같은 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럼 뭐가 돼요? 이건 뭐야? 물질 합성이야. 여기는 이화작용입니다. 나뉘어지더라 라는 거지. 그럼 뭡니까? 물질, 그치, 물질이 분해가 된다 라는 거지. 물질이 합성되고 분해가 되는 가운데 에너지도 출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동화작용은 물질이 합성되면 에너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뭐 한다?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는데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인데 보통 열 에너지 흡수라고 이야기해서 이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흡열 반응. 흡혈이 아니라 흡열이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어떻게 된다?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뭐가 방출되느냐? 에너지도 같이 방출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열 반응이라. 생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대체적으로 동화작용은 그냥 에너지 흡수되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화학의 개념은 안 그래요. 합쳐지면서도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있고요.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들이 있어. 핵융합이나 핵분열 같은 걸 포함을 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화학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생명건에 단순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응들의 예시가 있겠지.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면 광합성이 있어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ATP 합성 반응이 있습니다. 이 ATP 합성 반응은 뭐가 되는 거냐면 ADP가 뭘로? ATP라는 걸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있고요. 이화작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하나는 세포호흡. 그리고 우리가 밥 먹으면 중압체가 단시에 쪼개지는 뭐가 있다? 소화라고 하는 이러한 작용들이 있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 대해서 좀 이제 깊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해 볼 거냐? 광합성에 대해 볼 거예요. 참고로 하나 얘기하자면 오늘은 칠판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칠판도 일부러 깔끔히 닦았어요. 어차피 좀 이따 되면 또 더러워질 것 같아. 자,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식물에? 염록체에서 일어나죠.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염록체에서는 이제 뭐 그라나와 스트로마 뭐 이런 여러 소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빛을 받아다가
뭘 하냐면 영양분을 합성하는 작용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뭘 이용을 해서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건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CO2와 뭘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무기물을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빛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생성물이 일단 뭐가 나와? 수소당 한 분자가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와요? 그치 5개의 O2 그리고 6개의 물이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계속 맞춰보면 맞나요? 12개 맞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고2 되면 화학도 좀 배울 거잖아. 화학도 배울 거니까 굳이 화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중학 때 배웠던 산화환원 반응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물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수소 두 개에 산소를 결합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산소를 보자. 수소랑 빠빠이 했죠? 수소랑 빠빠이 했습니다. 자, 수소랑 결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수소결합. 아, 그거는 아닌가? 산소와 결합하는 걸 우리는 산화라고 불렀고 산소와 분리되는 걸 환원이라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수소와 결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고 환원이라고 배웠고 수소와 분리되는 걸 우린 산화라고 배웠어요. 그랬더랬습니다. 그쵸? 수소와 결합하는 걸 환원, 분리되는 걸 산화. 그럼 지금 수소랑 빠빠이 했어. 그럼 얘는 뭐 된 거야? 뭐가 되었습니까? 산화가 되었죠. 물의 산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반대로 또 하나 여기는 C 원래 두 개의 산소와 결합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산소와 결합해 있었으나 이제 몇 개의 산소와 한 개의 산소랑만 결합하면 되죠. 그럼 산소가 분리되었네요. 뭐 된 겁니까? 환원되었다는 거지. 물론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이 이제 화학원 끝자락 가서 그냥 산화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 산화수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2였던 게 여기 플러스 4였던 게 0이 되기 때문에 환원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더라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보시면 여기서 지금 들어간 건 뭐가 들어갔어? 빛, 에너지가 들어갔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까 동화작용은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빛 에너지가 들어가 줌으로써 물질이 합성되는 반응. 대표적인 뭐다? 동화 작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다? 광합성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볼 거는 뭐예요? 두 번째로 볼 거는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볼 건데. 자, 광합성이 엽록체에 일어난다면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죠? 세포호흡은? 자, 엽록체에 대비되는 세포 소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디였나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 나오는 소화성호흡 배설 그리고 에너지에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동물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물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식물 세포에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 만들어야 되니까. 동물세포에 염동체 있나요? 우리가 가끔 이제 흔히 재미 삼아서 이제 막 밖에 이렇게 나갈 때 여름에 광합성을 간다 하지만 실제로 광합성 절대 안 돼요. 비타민 D 합성이라면 또 모를까. 비타민 D 햇빛을 받으려 합성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갑자기 또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건데 광합성 있잖아요. 이건 염목체를 통해서 이렇게 막 합성이 되죠. 근데 들어가는 물질을 보니까 이산화탄소 물 들어가고 나오는 게 뭐야? 산소랑 물 나오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딱 하나 생각해봐야 돼. 만약에 이거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면 더 이상 화석연료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바로 에너지 저장이 되니까 태양빛을 받아다가 그냥 바로 저장 때려버리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지만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그럼 더 이상 인류의 에너지 걱정은 끝이에요. 오는 태양빛도 어떻게 하냐? 광합성이 싸워버리면 되죠. 근데 아직까지 이 염록체의 기작이 밝혀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정말 자연은 신비로운 거지. 그래서 여기 인공적으로 염록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끊임없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밝혀지면 내가 밝히면 난 노벨상을 탈 텐데. 노벨상의 문제입니까? 노벨상 문제. 노벨 평화상에 노벨 화학상에 모든 상을 다 휩쓸고 다닐 수 있어요. 애석하게도 제가 아직 그럴 그게 안 되네요. 매우 아쉽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잘 되길. 알았죠? 자, 그래서 세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아까 광합성이 뭐였어? 동화작용.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이었고 물질이 합성되는 반응이었다면 세포업은 이제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뭐가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세포업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느냐? 광합성의 반대로 영양분과 뭘 이용을 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에 모두 들어가 물도 좀 들어가줘요. 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 뭐가 나와요? 일단 CO2와 물 나오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가 나와? 뭐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세포 호흡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산화환원 관계를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물이 산화가 돼서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물의 산화로 산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가 어떻게 돼? 산소가 환원이 되면서 산소의 환원으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물이 새로이 만들어지게 되죠. 무슨 과정? 환원 과정이 되겠지. 대신 뭐가 산화됩니까? 여기 있는 포도당이 뭐 돼서? 산화가 되면서 뭐 돼요? CO2가 되고 포도당의 산화로 CO2가 만들어지면서 물질이 분해가 되죠.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는데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에너지가 방출되었으니까 무슨 작용? 이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 방출된 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대부분은 어떤 에너지로 나옵니까?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대부분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느냐? 거의 체온 유지에 쓰여요. 그리고 또 일부 한 40% 정도의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ATP라고 하는 ATP에 저장을 시켜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ATP 들어봤나요? ATP가 뭐예요? 들어만 봤죠? 그래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들어만 봤더니 ATP. 이 ATP가 대체 뭘까라는 건데 여러분은 ATP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나 보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나마 조금 들어봤을, 그나마 조금 들어봤을 우리 현수 씨 ATP가 뭡니까? 저장물질. 그치. ATP의 별명은 뭐냐면 저장물질은 저장물질인데 ATP는 에너지 화폐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에너지 화폐라고 하느냐? 이 ATP를 지불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거든. 여기 임시 저장 시켜놓고 이거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 그냥 임시 저장을 시켜둘 뿐이에요. 이 ATP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 ATP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데닌이에요. 아데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데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데닌.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뭐가 있냐면 리보스당이 있어. 얘도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붙어있냐면 또 굉장히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인산이 하나 붙어있어. 그리고 이 인산 결합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인산이 하나 붙어있고요. 그리고 요거 뒤로 해서 또 뭐가 붙어있냐면 하나의 인산이 붙어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ATP라고요. 자, 그럴 때 명칭이 어떻게 그러면 구성이 되는 거냐? 여기는 아데닌부터 여기 리보스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아데노신. 그 다음에 여기 아데노신 하나랑 이 뒤에 있는 여기 첫 번째 인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M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데노신부터 두 번째 인산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ADP.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인산까지를 묶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ATP. ATP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 이 A는 뭘 의미하냐면 아데노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붙어 있는 M, D, T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모노라고 하는 1, 다이라고 하는 2, 트라이라고 하는 3을 각각 의미해요. 이 뒤에 있는 P는 뭐가 한 개, 두 개, 세 개인가요? 인산이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래서 아데노신 모노 포지페이트, 아데노신 다이 포지페이트, 아데노신 트라이 포지페이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여기 ATP가 ATP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ATP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ATP가 ATP로 요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다. 그럼 반대로 ATP를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쓴다면 요거 하나가 끊어지면서 뭐가 방출되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의 에너지의 양은 얼마냐 라는 걸 보기 전에 요 결합을 일단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불러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 요거 물결 표시 이거 하나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7.3kcal의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 정도 에너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끊어지고 붙으면서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준다면 아데닌, 리보스탄, 인산 딱 요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어디서 봤나요? 그치, 뭐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뒤집어둔 거랑 똑같죠. 인산, 당, 염기. 염기, 당, 인산. 뒤집으면 뉴클레오타이드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가진 얘네들. 얘를 AMP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럼 뭐도 있겠어? 아데닌 대신에 티민 들어가면 TMP라든가 CMP라든가 GMP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생명과학 2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염기 서열의 그 결합들이 쭉 나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결합이 돼서 전사가 되고 번역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등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되건 ATP라고 하는 건 그러한 개념이더라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ATP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ATP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의 저장 단위다, 저장을 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거의 대부분 이제 ATP와 ATP가 이렇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 반응만 일어납니다. ATP가 ATP가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ATP가 ATP가 되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거나 저장하고 풀어주고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몸뚱아리에서 인산 같은 경우는 신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극 전달 물질이나 에너지 전달 물질, 이런 신호 전달 물질로 보통 많이 활용이 돼요. 인산 되게 쓰임이 많지. 그리고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하나에 몇 개부터 있어? 두 개부터 있죠. 여기는 무슨 결합일까요, 그러면? 여기는 공유결합 형성하고 있겠죠. 공유결합 만들고 있습니다. 공유결합이 뭔지는 알죠? 비금속끼리 붙어 있는 게 공유결합이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ATP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ATP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디, 뭐에 쓰인다? 열 에너지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ATP에 저장을 해두는데, 이 ATP는 어디에 활용이 될까? ATP의 활용 방안. 이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생체 에너지에 쓰입니다. 우리 몸에 근육 운동을 한다던가, 혹은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이걸 어디에 써? 빛에너지 만들 때 쓰죠. 전기변장하면 빠지지. 피카츄. 운동을 짜지직 하잖아. 이 안에 쓰는 거. 피카츄가 일기에 피해 세대를 거듭해서 피카츄가 정말 보리로 홀쭉해지고 있어요. 왜 그래? 맨날 응원도 쓰는데 밥을 안 먹어서 말라가고 있죠. 그런데요. 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 1세대 피카츄는 되게 뚱뚱했어요. 석화냐면 피카츄였는데 지금 좀 약간 현수처럼 됐지. 그러한 예상. 아, 왔어요? 저런, 왜 이렇게 일찍 온 걸까? 무튼 그러하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3kcal 열량을 내는데, 이게 1몰당 7.3kcal 에요. 여러분이 몰을 모르잖아요. 몰을 모르죠. 그래서 왜? 몰 두더지 아니에요. 몰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ATP는 어디에 쓰인다? 생명 활동에 쓰인다. 이러한 ATP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가 물질 대사에서도 뭐가 나와? 에너지가 지금 방출되고 있지. 근데
물 실내에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도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소의 연소.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에서도 에너지 나오잖아. 이 연소 반응과 뭐의 차이? 연소 반응과 뭐의 차이? 세포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지. 그리고 이 세포음 내에서도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포음에서 우리는 뭘 쓰고 있었어?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세포음 내에도 뭐가 있냐면 산소를 사용하는 산소 호흡이 있는가 하면 산소를 사용하자면 무산소 호흡이라는 것도 있어. 요거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묶음 패키지로 그냥 한 방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정리합니다. 자, 먼저 연소와 세포호흡인데 연소와 일반적인 세포호흡 이렇게 해서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먼저 연소입니다, 연소. 자, 연소라고 하는 거는 뭐야? 연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연소라 그래? 불에 타는 태우라고. 그렇지, 태우는 걸 연소라고 합니다. 태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얘도 뭐랑 반응해? 산소와 반응을 해요. 근데 연소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냐. 아까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다고 했지. 그래서 연소 반응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에너지가 있으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거를 한 방에 소모를 시켜버립니다. 한 방에 쫙 소모를 시켜요. 한 방에 쫙 소모를 시킵니다. 원래 어디에? 여기에 물질이 있었어. 여기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을 한 방에 에너지를 쫙 소모를 시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여러 부산물들이 나오겠죠. 이때 그러면 뭐가 방출이 돼? 부산물로? 이때 부산물로 방출되는 게 뭐예요? CO2와 물이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 방출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대체로 어떤 에너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연소라고 하는 건 산소가 반응한다라는 건 세포, 특히 산소호흡과 공통점이지만 일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빛과 열을 방출, 한 방에 방출하더라. 그리고 이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조건이에요? 고온 조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400도 이상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게 뭐다? 연소 반응이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 산소 호흡. 산소 호흡은 어떻게 되냐? 얘는 뭐와 역시 반응을 해? 세포 중에서 물질에서의 한 과정인데 이것도 산소와 반응을 하는 반응이지. 산소와 반응을 하죠. 산소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반응이 미안해요. 아니 지운 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간격이 안 맞길래 다시 지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물질이 하나가 있었다면 커 물질 하나가 있었다면 어떻게 돼? 단계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아까 물질에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단계마다 CO2를 하나씩 방출합니다.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떤 에너지를 방출을 해? 얘도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해요? ATP에 저장을 하게 되지. 그리고 여기는 조건이 어때? 여기도 고온에서 조건이 일어나나요? 여기 몇 도에서? 약 37도씨 정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왜? 뭐가 조절을 해주니까?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 부산물로 이제 여기는 CO2와 또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야? 산소 호흡입니다. 그러면 요거와 대비되는 저 뒤에 있는 무산소 호흡은 뭐냐?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얘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산소가 안 들어. 산소 없이 세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단계에 일어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됩니다. 반응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어때? 얘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 똑하니까 지금 어때? 여기는 전부 다 바닥까지 갔지. 에너지가 모두 다 소모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 에너지 남았잖아. 에너지 남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CO2와 그리고 중간산물이 남게 돼요. 이 중간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무산소 호흡은 종류가 중간산물의 종류에 따라 무산소 호흡의 갈래가 좀 달라지는데 어떤 게 있냐면 알콜 발효. 아세트산 발효. 그리고 젖산 발효 등이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자, 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CO2를 계속 방출해서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다 뽑아냈죠. 근데 거기에 반해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뽑아냈어. 아직 에너지가 많이 남았어. 충분히 그냥 뽑았어요. 에너지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하더라. 에너지가 남더라. 효율은 좋아요, 나빠요? 효율은 좋지 않은 거지. 대신 왜 그러면 이렇게 하냐면 여기는 산소가 필요하잖아. 우리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지. 여러분 가끔 이제 학교에서 1년 하고 체육대 하잖아요. 체육대 할 때 체육대 열심히 하고 나면 다음날 몸이 안 돼. 콕콕 쑤시죠. 왜 쑤실까? 여러분이 그동안 운동을 안 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몸을 갑자기 활용을 하게 돼요. 근육 내에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요? 여러분 뛰면 숨 헐떡거리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내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에너지를 써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젖산 발효를 하는데 여러분 몸에 젖산이라고 하는 산이 축적이 되면서 여러분 몸이 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아직 배울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현수의 눈이 어제쯤 심해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 얻어내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활용하는 방안. 아까 물질대사는 뭐라고도 부른다? 에너지대사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건강하게 굴러가기 위해 건강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위. 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일단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자, 에너지사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뭘 해? 음식물을 먹죠. 그걸 소화를 해서 몸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꺼내서 씁니다. 물질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될 때 하루에 사람이 얼마의 에너지를 쓰느냐. 그럼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내가 그만큼 채워낼 거 아니야. 내가 자동차가 달리는데 기름을 넣어. 기름을 넣었는데 내가 100km 달렸어. 근데 한 1리터 넣고 100km 달릴 수 있나요? 그러기 힘들어요. 1리터 넣으면 이렇게 한 10km 가다가 멈춰버릴 거 아니야. 기름 넣고 싶어도 자동차는 밀 수도 없고 그냥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배고프죠. 왜 그래?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열량,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그렇지.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대사,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몸뚱아리를 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꼭 필요한, 내가 진짜 딱 숨만 쉬고 살더라도 있어야 되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숨 쉬더라도 내 몸의 근육은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내장 움직이고, 내 머릿속으로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초 대사량이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 뭐가 또 필요하냐. 내가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잖아. 우리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응?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래방도 가야 되고, 응? 놀러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 말 안 듣는 동생도 혼도 좀 내야 되고, 응? 언니가 나를 화나게 하면 좀 싸우게 돼야 되고, 응?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어야 되죠. 그치? 이런 걸 뭐라 그래? 활동 대사량이라고. 이거를 다 더해주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내가 하루 동안에 써야 될 총 에너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1일 대사량이라고 하죠. 하루에 쓰는 에너지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기초 대사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달라요. 그리고 표면적이 넓을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좀 더 기초대사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어릴 때 기초대사량이 높고요. 어른이 될수록 기초대사량은 낮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20대를 기준으로 하자면, 20대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하자면 20대 성인 경우 남자와 여자의 일일 기초대사량이 얼마 되냐? 남자 같은 경우는 시간당 1kg에 1kcal의 열량이 필요해요. 1kg에 1kcal.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60kg이고 내 나이가 20대라면 나는 시간당 60kcal의 열량을 소모를 하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시간당 1kg에 0.9kcal를 소모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60kg에 20대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일일 기초 대사량은 얼마가 될까 그러면? 그리고 똑같이 60kg에 20대 여성의 일일 기초 대사량은 얼마일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남자는 얼마다? 시간당 1kg에 1kcal지. 그럼 시간당 얼마 쓴다? 60kg이니까 60kcal 소모합니다. 근데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1일 기초대사량은 얼마가 돼요? 60 곱하기 24 하면 1440kcal가 되죠. 여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60kg이면 자,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6, 9, 54. 54 킬로 칼로리죠. 근데 이게 얼마야? 24시간이에요. 얼마입니까? 얼마네요? 안 나왔어요? 얼마야? 얼른 해봐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08에다가 12 곱해주면 되나요? 그럼 1080에 1080에 얼마입니까? 2 1 6이죠. 아, 1260이 아니구나. 1296 칼로리군요. 암산 실패. 저런. 그래서 남자는 1440 킬로칼로리, 여자 같은 경우는 1296 킬로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남성들이 조금 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소모량이 좀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더불어서 뭐도 해야 돼? 활동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하루에 이제 먹는 양이 얼마야? 5,000kcal, 6,000kcal 먹습니다. 근데 그만큼을 소모를 하니까 몸뚱아리가 유지가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대서요. 먹는 만큼 잘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섭취량이. 섭취량이랑 소모량이 같아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섭취량과 소모량이 같을 경우. 이때 건강한 거죠. 섭취량과 소모량이 같아야 건강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아버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이 커지는 거지. 똥똥해야 돼요. 똥똥. 똥똥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적.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 어떻게 돼? 스켈레톤 되는 거예요. 스켈레톤.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섭취하는 에너지 양과 소모하는 에너지 양은 엄연히 잘 조절이 돼줘야 하더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도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굳이 이거 하자면 식품과 영양 뭐 할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이런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어떤 부분 우리 3대 영양소 탄수화물은 그램당 4kcal, 단백질도 그램당 4kcal, 그럼 지질은 그램당 9kcal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을 이제 구할 수는 있어야겠지. 만약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먹었는데 그때 그럼 내 섭취한 열량은 얼마냐? 그때 내가 소모한 게 얼마라면 나는 비만 되겠냐? 영양실조겠냐? 아니면 건강한 삶을 살고 있겠냐?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